네, 11월 5일 목요일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페셜한 DJ 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도와줄 DJ 모셨습니다. 최현덕 매니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매니저님, 네. 오늘 특별 출연하셔서 네. 이렇게 또 헤드셋도 끼고 하셨는데 네. 생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좀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 네. 오셨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오늘 그 김영민 매니저가 좀 일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오늘 특별 출연하게 됐는데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네. 맨날 서서 하다가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는 그쵸? 이 목도 지금 이게 인력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걸 왜 차고 했나 아, 참 궁금한데 어쨌든 뭐 이걸 차고 한다니까는 제가 네. 오늘 차고요. 아, 오늘은 이제 김영민 매니저가 좀 없는 대신에 네. 제가 좀 시황하고 종목하고 좀 더 나은 네, 네. 그런 시황과 정보 좀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네. 좀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생시수 나름의 저는 찰떡케미를 네.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호흡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매니저님. 바로 세계 증시 좀 시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이 가져왔던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 국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좀 미국 대선 이후를 준비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네. 좀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까지 이 어떤 확정 짓기엔 좀 이르다 봅니다. 이제 이게 네? 지금 굉장히 좀 스펙터클한 게 뭐냐면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을 점쳤다가요. 네?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그렇죠.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바이든이 될 것처럼 얘기가 맞아요. 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따져 본다면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 박빙의 승부처에서 아직까지 이제 판결이 안 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좀 개표가 남은 상황인데, 네. 그 남은 개표가 안 된 것들이 이제, 바이든을 찔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쵸. 시장은 바이든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도 일단 바이든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지금 매직 넘버 선거인단 270명 앞에 네. 두고 있어요. 263명까지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투표가 안 된 것을 보면은, 펜실베이니아가 20명 있고, 네. 조지아가 16명, 노스캐롤라이나가 15명, 그다음 네바다 6명, 네. 알래스카 3명인데, 여기서 한 군데만 이제 승리를 해도, 지금 바이든 전 부통령 후보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소송전을 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소송전이다. 네. 근데 그 제가 생각했던 소송전보다는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세하게 나오긴 했어요. 이런 모습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소송전을 갔을 때 주말까지 이런 사태가 된다면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좀 검은 월요일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딱 오늘 이제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개표 중단 소송이 무슨 소용이겠냐라고 어떤 그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좀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까지 봤을 때 어떤 패배를 시인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이 된다면은 주말까지 이런 게 이어진다면은 제 생각에는 주말을 앞두고서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좀 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그 이 경합주의 개표가 지금 그 우편 투표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려면은 토요일 오전 정도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쵸. 그런 거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내일까지는 좀 조심하자. 다만 바이든 대통령 후보 쪽으로 좀 배팅을 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승기가 좀 가닥이 잡히는 감이 있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좀 앞으로는 이 바이든 후보의 정책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으로 골랐었던 이제 태양광 풍력이 네. 다 급락이나 했고요. 급락 중에서 초급락이 나서 다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정반대의 네. 모습이죠. 오늘도 올라왔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급등이 나온 건 아니에요. 어제 빠진 것 정도만 올라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쨌든 이 시장에서는 좀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 바이든 쪽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어떤 도박 사이트에서는 트럼프한테 걸었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뭐 굉장히 뭐 트럼프가 거의 되는 듯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확인할 것까지는 다 해보자라는 게 저희 좀 신중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바이든 정책에 조금은 우리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매니저님의 말씀까지 네.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이제 현덕 DJ가. 재밌나 봐요.
아, 네. 아니, 우리 매니저님 약간 목 디스크를 하시는 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웃음을 참을 수가 네. 없었는데 우리 현덕 DJ만큼 네. 오늘은 생시에서 편입했던 종목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먼저 11월 3일에 언급해주신 우리 ATEC-TN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ATEC-TN이 네. 사실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시장이 올라간 것 치고는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아, 네. 다만 빠진 것도 없죠. 제가 왜 ATEC-TN을 선택했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바이든을 선택했던 투자자들은 손실이 이제 컸을 겁니다. 아, 그렇죠. 어저께 뭐 매도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들은 오늘 같은 경우도 고생을 좀 하고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사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거를 좀 그 예측을 하고서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오. 좀 도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멘텀을 종목으로 좀 가는 게 낫겠다라고 봐서 ATEC-TN을 선택을 한 거고 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고 호주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서비스한다 그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행에서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 또 더 중요한 건 중국에서 이미 은행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걸 본다면 네. 일단은 ATEC-TN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 수혜주에다가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정치 테마지로 좀 보고 있는 건데 최근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다 그랬었죠. 아직까지 어떤 민주당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은 아닐까 낮지만은 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그 대주주 10억 요건이 이제 유예가 됐죠. 네. 3억이 바뀌는 게 아니라 10으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좀 시원한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동학개미의 좀 등을 올라타고 지지율이 올라설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EC-TN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리뷰 가볼게요. 매니저님. 네. 태림포장 11월 4일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네. 사실 오늘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을 했어요. 또 이 종목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태림포장은요. 지금도 매수를 좀 한다면 네. 굉장히 크게 수익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 자,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저는 이 대선 이슈만 없었다면 태림포장은 아마 더 많이 올랐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확진자가 118명 나왔고요. 오늘 확진자가 125명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본다면, 7일 동안 본다면 100명 이상이 벌써 5일 넘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그래도 격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주말에 이제 헬로윈데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보여지는데 보통 그 어떤 이벤트가 있고 나서 3, 4일 뒤부터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자, 어제 118명, 오늘 125명. 제가 오전장에 보니까는 또 지금 어떤 집단 감염까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땐 내일 만약에 150이 넘어간다면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도 또 있겠죠.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해서 네.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갔던 게 태림포장이고 특히나 어떤 이런 이슈를 떠나서 지금 골판지 수요는 실제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네. 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태림포장 지금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지금 4일, 4거 내일, 5거 내일 동안 조정 아닌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조정은 나왔지만 가격 조정은 많이 없었죠. 거래도 많이 없었는데 거래가 좀 들어가는 순간에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태림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 가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10월 29일에 언급해 주셨던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종목 지금 흐름이 어떠하죠? 자, 유바이오도 지금 오늘 3% 정도 올라서고 있는데 네. 지금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또는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후보가 되든 지금 이제 누가 되든 간에요. 이 대선이 끝나면 코로나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네. 지금도 많은 제약사들이 11월 달, 12월 달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 완료, 데이터 삼상 완료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생산을 빨리 해야겠죠. 최근에 보시면 SK 케미칼도 급등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생산에 있어서 1억 도즈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 SK 케미칼이 급등했던 것도 생산 캐파를 갖고 있고 지금 그 생산 캐파에 대한 계약권을 따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건데 저 유바이오 같은 경우도 생산 캐파가 있기 때문에 계약 수주권 가능성만 나와도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백신 개발까지 하고 있고요. 진단 키트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도 3.6% 올라서고 있지만 계속해서 홀딩 전략 목표가 23,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최현덕 매니저의 종목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문자 사연 시간이요, 매니저님. 네네. 문자
문자 사연 있는 거 아셨나요? 아, 예. 또 이렇게 좀 문자로도 받아보고 네. 유튜브로도 실시간 사연 받아보고 있는데 네. 이 최현덕 매니저님의 등장이 정말 반응이 지금 뜨겁습니다. 너무 귀여우시다고. 아 그래요? 본인의 귀여움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목을요 숙이지 못하겠어요. 이게 뭐가 걸려가지고. 네. 지금 매니저님 옆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네네. 웃겨서 너무 귀여우시다. 이렇게 귀여우신 줄 몰랐다. 몸도 좋으신 것 같다라는 칭찬이 많은데 우리 얼른 또 한번 사연 받아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5486님의 사연이고요. 네. PPI 1365원의 비중은 10%인데 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사연 주셨어요. 만 원대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손실이 나 있는 건데 네, 맞아요. PPI 같은 경우는 5G의 개별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어제 같은 경우 이제 5G 관련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5G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은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가 빨리 좀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가 최근에 조정 많이 나왔다가 어제하고 엊그제부터 급등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PPI 보면 지금 3일째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전통적인 5G 종목들이 있죠. 뭐 OE 솔루션, 뭐 KMW 이런 종목들 보시면 굉장히 세게 올랐지만 지금 PPI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 PPI도 8,000원까지는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분위기는 좀 까봐야 알겠지만은 바이든 부통령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라오다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를 일단은 7,600원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네. 손절가는 6,600원으로 좀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유튜브 실시간 사연도 받아보겠습니다. 스카이님 네. 사연이고요. MCNEX예요. 네. MCNEX 36,000원에 비중은 10% 부탁드립니다라고 스카이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자, MCNEX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MCNEX는 영상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는 자동차에서 이제 어떤 영상을 찍어서 분석을 해서 이거를 읽어내서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MCNEX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기도 하고 카메라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스마트폰 관련주가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못 갔는데 자율주행 시장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본다면은 이 MCNEX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가만 네. 33,500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고 자율주행 테마가 붙는다면은 38,000원까지는 좀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 38,000원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투자 문자 사연 우리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네. 오늘은 우리 스페셜 현덕 DJ의 원샷 함께 종목 소개 네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얘기하면 되나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아마 지금 여러분들 이제 대선 결과를 보고서 나는 바이든 관련주 할 거야. 또는 트럼프 관련주 할 거야.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그거와는 다르게 누가 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대한유화라는 종목인데. 대한유화요? 네. 제가 아까 생쇼 초반에 제가 오늘 휴무였기 때문에 아까 저 편집을 했거든요. 설명만 좀 드려보면은 일단은 대한유화는 화학주로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금호석유, 오늘 같은 경우 금호석유는 급등하고 있거든요. 화학주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대선 결과는 어떻게든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화학주 같은 경우는 저유가로 인해서 원재료 값이 하락하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화학 제품군의 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제 우리 그 니클리 장갑이라고 해서 네. 우리 수술실에서 쓰는 고무 장갑 있죠. 그것도 지금 가격이 많이 뛰었고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경우라서 그것 때문에 금호석이 올라갔거든요. 자, 화학 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에틸렌과 마스크용 그 플로플랜 수요 증가가 되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적 수요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안전하게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급등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2차전지 소재가 하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자동차용 2차전지 수요에 대해서 맞춰가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분리막에 사용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대환유화가 2차전지 소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유아가 이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면서 이게 분리막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2차전지 분리막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생산하기로 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대한유아 같은 경우는 화학주의자 이제는 2차전지 소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금전에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대한유아도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분리막력 초고분자 이 폴리에틸렌 관련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HDP 이 폴리에틸렌의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멘텀들이 많은데 네. 3분기 영업이익은 어떠한가요? 영업이익도 좋아질 것이고 네. 매출액도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2분기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가 사실 웬만한 기업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주가 다 좋았어요. 금호석유도 좋았고 지금 대한유아도 좋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화학주는 못 가기 마련인데 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집 밖을 안 나가다 보니까는 가전제품 수요가 늘었고 가전제품이든 뭐든 어떤 제품이든 간에 화학제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전 세계 화학회사들이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 좋아졌습니다. 네. 영업이 좋아진 이유는 이제 우리 원유가 좀 많이 빠진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원가는 많이 내려갔고 매출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영업이 더 좋아졌고 3분기 같은 경우 본다면은 실제로 이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 봤을 때 이 분리막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실적 성장에 있어서는요. 뭐 대한민국에서 뭐 탑10 안에 들어갈 거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환유와 첫 번째 원셔던큐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차트로 한번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실까요? 네, 차트 보시면 대한유아가 8월 달까지는 전혀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8월 달부터 이런 실적이 부각되면서 13만 원대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 종목을 사실 좀 중장기로 본다면은 30만 원까지는 갈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뭐 좀 시장이 좀 불확실성도 있고 연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저는 이 종목을 목표가를요 네. 23만 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9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셔던키 종목으로 대한유화 들어봤습니다. 오늘 사실 매니저님께서 생쇼 네. 휴무신 관계로 이렇게 또 현덕한 투자 출연을 하게 되셨는데 예. 또 이렇게 또 보내기 아쉬워요. 반응이 너무 뜨겁고 시청자분들이 이제 매니저님의 종목들 좀 계속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오늘 보너스 추가 좀 소개해 주실 종목 있으실까요? 원래 제가 뭐 보너스 같은 건 안 하는데 네, 또 네. 오늘 뭐 특별 출연 나왔으니까 헤드셋도 하셨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뭐, 또 영민아 투자의 또 명예를 또 돋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지금 바이든 관련주로 인해서 태양광과 풍력이 어제 폭락이 나왔었고, 오늘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신재생 쪽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많이 이제 좀 등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올라가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역시나 그래서 전기차 종목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종목은 삼진 L&D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너스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네. 실제로 지금 삼성 SDI가 최근에 현대차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현대차하고 삼성화학은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자동차 산업과도 연관이 있었고.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 정의선 그 회장이 됐죠. 정의선 회장하고 지금 만나면서 사석에서 형동생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의 3차 EGMP 사업에 삼성 SDI가 입찰을 한 겁니다. 근데 이 3차 그 EGMP 사업이 네. 1차, 2차 합친 것보다 물량이 더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 SDI가 참여하면서 오늘도 보면은 삼성 SDI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 3, 4거래일 동안 보면은 삼성 SDI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은데 네. 삼진 L&D가 이제 가스켓이라고 해서 2차전지 뚜껑을 말하거든요. 이 뚜껑을 만들어서 삼성 SDI 납품하는데 거의 70% 정도를 지금 삼진 L&D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가 지금까지 원래는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LG화학에서 거의 물량을 다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LG화학과 이번에 이제 좀 SK이노베이션의 어떤 그 분란 부분 때문에 네. 좀 관계가 좀 손해일 수 있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LG화학에서 받는 것보다는 좀 그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의 어떤 입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삼성 SDI 공급하는 이런 장비 종목들이 계속 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삼진 L&D는요. 목표가를 4,000원까지 보도록 하고 네. 손절가는 3,000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진 L&D 보너스 편입 종목까지 소개 들어봤습니다. 아까 네. 무료방송 언급을 좀 하시던데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한 무료방송 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4시 반에 무료방송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아직까지 좀 그 어떤 결론이 안 났지만 네. 결론이 난다면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주말 동안 결론이 안 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이 좋으면 좋겠는데 안 좋을 경우에도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또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 지금은 어떤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무료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저희 방에 오시면 지금 성공투자하고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 보신다면은 아마 좀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따 네. 무료 방송에 꼭 참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문자 샵 2034번으로 최현덕이라고 문자 보내면 우리 최현덕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더 쉽게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오늘도 특별 출연하셨는데 무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덕 DJ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